네, 오늘 치오 뮤직탱크 마지막 방송인 날인데요.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, 예. 네, 오늘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, 예, 힘이 많이 되고, 어쨌든 마지막 방송 잘하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9년 동안 진짜 이 무대를 아마 한 만 번 정도는 밟아본 것 같은데요. 항상 매번 떨리고, 항상 매번 새롭고 그런 것 같아요.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? 예. 아, 네. 예, 9년 동안 하지만 가끔씩 이런 실수도 하게 되고요. 예. 이래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JTL 때는 거의 팬 여러분들이 20대 이상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, 이번 솔로 앨범 하면서 10대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, 예, 생기셨어요. 근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, 갑자기 왜 이게 거꾸로 갔는지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래도 어떤 노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, 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예능 프로 방송에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10대 친구분들이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좋아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? 그 왜 마이크를 잡으면 진짜 손이 저희 그 현 담당해 주시는 누님이신데 항상 너무 잘 챙겨주세요. 지금 이제 안지 한 7년 됐나요? 나? 그쵸? 6년? 부끄러움이 많으세요. 처음에는 진짜 되게 어색했어요. 그죠? 특히 그 예전에도 물론 뭐 발라드를 부른 적은 있었는데, 그때는 멤버들이 서로 이렇게 파트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곤 했는데, 혼자서 이렇게 발라드라는 곡을 부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막 8, 9년 동안 이렇게 춤을 추다가 그냥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뭔가 막 답답하고, 막 가끔씩은 진짜 집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연습한 적이 있었거든요. 혼자서 막 연습할 때는 장난식으로 막 추고 막 그랬어요. 블루스카이는 노래로 춤도 춰보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웃기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아 그래도 생각한 게 이제 밴드하고 마이크 세워서 조금 제가 이제 혼자 느끼는 건데 좀 무대에서 왠지 좀 약간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게 좀 밋밋하고 외로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밴드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. 처음엔 아마 보시는 분도 좀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. 몸 좀 괜찮아졌어? 네. 쉬었어요. 왜 이렇게 너무 오래 쉬어서 그래? 알았어, 우리 애야. 우리 애야? 아, 정말요? 아, 감사해요. 늦었다 빨리 가. 예. 아유, 늦었다 말이야. 저 요즘에 고정으로 하는, 예, 예능 프로가 하나 있는데, 그분 PD분이세요. 근데 여기까지 직접 또 찾아와 주시고, 참. 예, 아, 너무 감사하네요. 예. 여러분, 안녕. 제이테일 시절 때는 좀 교복 입은 분들 많이 못 봤는데, 요즘에 이제 교복 입은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. 그럼 또 약간 옛날 HOT 시절 때도 생각나고, 또 그 약간 환호성이 좀 틀려요. 20대 여러분들은 뭐 오빠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, 10대 여러분들은 오빠 힘내세요 막 이런 그런 이제 그런 좀 느낌. 제가 큰 곡이다 보니까 좀 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고, 그리고 그냥 좀 비장함이랄까요? 딱 그 노래를
그 노래가 딱 시작할 때 제가 무대에 서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 웅장한 느낌과 제가 좀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이렇게 뒤에 현 분들이 진짜로 리얼하게 이렇게 쳐주시면 그 리얼한 그 현이 이렇게 들리거든요, 귀로.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막 옛날에 그 HOT 시절이나 JTL 때의 그런 댄스곡 할 때처럼 그런 어떤 좀 약간 비장한, 예, 그런 게 좀 가고 그런 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스테이지에 딱 섰을 때 그런 어떤 좀 비장하고 좀 그런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또 그런 맛에 정말 가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. 풍선님 알려주시고 뭐 항상 기분 좋고요.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. 노래하다가 한 번은 라이브 하다가 가사를 진짜 잊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행복했어요. 사인 보여달라고요? 그냥 승호 아니라는 건데 US 때부터 그냥 썼던 거예요. 제가 이번에 사인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, 어떤 경영에 좀 기초라고 예,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몸소 이렇게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. 좀 학생분들의 마인드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계속 차근차근 조금씩 예, 이렇게 계획해서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주세성호 선물 받으신 거예요? 네, 이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건근 일초 이런 말인데 제가 써도 알아들을 수 있나요? 제가 좋아하는 건 그 사람 자체니까 상관없어요. 어떤 모습이든 근데 HOT길 바랄 뿐이죠. HOT 다 좋아하세요? 네, 다 좋아하죠. 저는 뒤늦게 팬이 됐지만 마음은 절대 뒤지지 않고요. 오직 다섯 명만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섯 명이 사인 CD 저도 없는데 갖고 싶네요. 예. 아니요. 저는 받으면 돼요. 예. 요즘에 참 HOT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얼마 전에는 뭐 투표에서 가장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룹으로 뭐 뽑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참. 안창선. 예. 저 이번 주 세 번에 온 거군. 세 번째 온 거군요. 악수를 계속 못했어요. 감사합니다. 절대 아프지 마세요. 팬들 다 아파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미안해요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처음으로 막 방송 스케줄도 펑크도 냈고요. 또 팬 분들하고 약속한 것도 어긴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죄송하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게 계속 활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활동을 접고 다시 좀 체력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활동을 접게 됐고 그리고 요즘에 아프지 마세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. 팬분들한테 근데 그 말이 되게 좀 저도 안타깝고 팬분들도 항상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리기보다는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하고 있어요.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? 많이요. 몇
있습니다. 좀 많이 오전서부터 아침서부터. 아침 8시 같아. 아, 이쁘게 이쁘게 잡고 이게. 오빠 안녕하세요. 맞아. 오빠 사랑해요. 하나, 둘, 셋. 사랑해요. 이거 저번에 받은 거. 뭔 살을 뺀다는 거지? 별로 이렇게 살 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, 현진이요? 우리 여자분들은 좀 그런 거에 민감하신가 봐요. 네. 저는 좀 살 좀 찌고 싶은데. 그러지 마세요. 그래요. 고마워요. 행복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지요. 오빠 저 전교 1등 꼭 해서 성적표 보내드릴게요. 고등학생이요? 네. 민지요? 네. 아, 오빠는 살 빼는 냄새 달라고 했어요? 네. 오빠가 해주면 뭐, 네, 다이어트 성공하려고. 예전에는 무대에서 봐서 되게 잘 못 봤는데, 사인회 같은 데서는 자주 몸을 이렇게 딱 보니까, 네. 네, 이름. 미예요. 오빠 무슨 떡 좋아하세요? 떡이요? 저 가래떡이요. 이거 뭐예요? 감이죠? 네. 잘 맞추죠. 오빠 저 이번에 대학가 왔어요. 아니 하 죽었나요? 그렇지. 콩그레줄레이션. 오빠 건강하세요. 너무 말랐어요. 네. 드실게요. 네. 밥 많이 먹어요. 예. 제 데뷔 시절부터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신 그런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이제 사인회를 이제 계속 돌면서 좀 팬분들하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. 많이 가까워지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팬 여러분들하고 8년 동안은 그냥 그저 이렇게 가수와 팬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팬 여러분들 직접 보고 직접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좀 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요즘엔 이제 막 얼마 전에는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사인을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임신 뭐 축하해달라는 멘트 써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볼 때 아 이제 저도 저는 항상 나름대로 이제 제 마음속에 아 난 아직 20대 초반 청춘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 뵐 때 가끔씩 아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도 또 아이를 가지시고도 저를 보러 와주시고 찾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이 네, 굉장히 뭐 이거는 표현할 수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요. 민지요. 오빠 저 학교쯤 붙으면요 꼭 갖고 오빠 뵈러 올게요. 그래요. 오빠. 네, 오빠 감사합니다. 파이팅. 민지가 꿈이래요. 비디오 저널리스트인가요? 네. 아니요, 비디오 작게요. 네, 꼭 성공하세요. 네, 연락 주세요. 네, 오빠 살 빼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. 예, 살 빼세요. 네. 지금 CD는 다 매진됐고 테이프밖에 없어서 테이프라도 사왔습니다. 스무 마누라라고 써주세요. 이게 떨어졌으면 붙여야죠. 스무 마누라라고 써주세요. 스무 마누라. 감사합니다. 네, 네 역시 또 약국 차리려고요. 쉬는 기간 동안 다 먹고 네, 내년엔 근육맨으로 돌아오려고요. 아니, 진짜 사인 몇 장 정도 하신 것 같아요? 오늘 한 200장 정도 한 것 같은데요. 마지막 이제 가요 프로 방송인데요. 조금 피곤하지만 얼떨떨하다고 할까요? 지금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사실 모르겠고요. 엄청난데요, 심장이 지금. 내가 평생 안 힘들었는데 이제 8년 차 가수인데 그런 긴장이 되고 이제 그게 아무래도 매 무대가 좀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오고 느껴지나 봐요. 오늘따라 좀 뭐
안심도 있고 마지막 방송을 잘해야겠다는 그런 긴장감도 있는 것 같고 항상 무대 설 땐 떨려요. 특히 생방송 정신이 하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음악으로 나올 때는 조금 이제 방송할 통도 줄이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가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솔로로 앨범을 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좀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이 가격에 한 시간이 좀 지나는 것 같아요. 같이, 예, 사장님이 지금 오늘 화장을 안 하셨다고. 지금 이제 안 세월이 거의 10년이 다 돼간 분인데요. 그래서 이번에 같이 또 회사 같이 운영하게 됐고, 정말 어떤 의리로서 같이 동업하는 그런, 네, 정말 두터운 그런 친나 같은 그러신 분인데. 솔로 앨범 내고 첫 방송했을 때 저희 이제 회사 동료 뭐 연예인 선배님들 뭐 다 오셔가지고 저를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힘이 많이 됐었는데 또 마지막 방송에 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무래도 그런 게 예전에는 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좋고. 다들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하고 맨날 일하니까 그냥 가족 같고. 나왔어? 왜 이렇게 회사 하면은 좀 약간 딱딱하고 좀 이렇게 건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좀 그런 게 없고 서로 되게 위해주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으로 항상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연예인분들하고 좀 신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후배들하고도 좀 많이 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좀 잘 못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. 제가 이번에 그 활동 시작하면서 딱 방송국 갔는데 정말 김종국 선배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리고 뭐 김종민 씨하고 외에는 하나 만들고 다 거의 대부분 처음 보고 써 바꿔가지고 제가 또 워낙 스키가 좀 없는 편이라서 잘 인사를 하고 이런 편이 아니라서 저 원래 전사 그냥 대기실 가면은 뭐 그나마 김종국 그 선배님하고 예, 종국이 형하고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항상 그 예능 프로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예, 많이 편했고요. 종국이 형이 떠난 이후로 또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홍경민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복귀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인 게 예, 진짜 네. 그 김종국 선배님도 안 계시고 이렇게 되니까 선배님도 요즘에 이렇게 오시면은 끊어지면 이렇게 왠지 좀 소외된 느낌 들고 사실 그 가요계의 이 데뷔로 따지면 우리 토니 군이 저보다도 선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가수고 지금 현재 어떤 그 이 과거의 이 파릇파릇하던 이 고등학생 시절의 모습도 물론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심적인 부담이 큰 것 같아요.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 참 반가워해요. 예,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만나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올라가면서 굉장히 성숙한 음악 세계를 보이고 있어요. 요즘 그 블루스카이 같은 이런 음악의 어떤 그 깊이는 사실 굉장히 이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의 감성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장르인데 굉장히 요즘 아주 주목받을 만한 또 행보를 보이고 있죠. 사랑합니다. 우린 음악적 공유는 중요하지 않아요. 게임적인 공유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런 어떤 노력이 앨범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사실 이제는 예전같이 나오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요. 저는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안 가죠. 안 사고 제가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안 사고
계속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가지려고 해요. 그게 좀, 남들은 좀 이상하게 볼 때도 있는데,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왜, 예전에 강타가 갑자기 표현했던 생각이 나는데, 강타 같은 경우는, 배고플 때 너무 행복하대요. 배가 너무 고플 때. 밥을 먹기 딱 그 직전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, 제가 지금 그걸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곧 있으면 그 우리 이재현 씨가 강타 씨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예 이제 강타 씨가 다음 주에 컴백인데 어떻게 이렇게 엇갈리네요. 예,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바톤 터치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다음에는 좀 같이 한번 다 활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예. 얼마 전에 제가 강타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노래가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기대가 많이 됐고 재원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노래를 안 들려주셨어요. 제가 한번 들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음악을 들려고 하는지 계속 이렇게 나중에 한번 들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좀 저를 피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원이 음악을 좋아해요. 재원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사실 이번 앨범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 저한테 세 곡이나 써줬었거든요. 세 곡이나 써줬었는데 재원이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. 재원이가 곡을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다음에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뭐 이번에 아마도 재원이 앨범은 거의 전곡을 재원이가 썼을 거고요. 재원이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. 그냥 항상 뭐 전화 통화하면은 음악 하고 있고요. 뭐 가끔씩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기도 하는데 항상 만나면 음악 얘기. 요즘에 어떤 음악이 좋더라, 어떤 장르의 음악이 유행을 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. 진짜 재원이만큼 또 관심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도 많이 없을 거예요. 앙드레님 선생님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오늘 마지막 방송 하려 할 것 같아요. 예. 언제나 쭉 멋있고 예? 늘 저에게 잘해주시고 댄서나 코디나 다 모든 사람들도 다 잘해. 성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예, 뭐 그렇게 나쁜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뭐 외관상으로도 좀 약간 순해 보여서 미소 뭐 이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성격을 좋게 봐주신다니 예. 감사드리죠. 요즘 가수분들이 그 창법이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아시죠?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내시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한때 좀 약간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볼까 연습을 해봤는데 자꾸 이렇게 누구? 서유석 씨 느낌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제 스타일로 네, 앞으로 부르려고 합니다. 이번에 제가 정말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팬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게 돼서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예. 힘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잘 지금 견뎌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에 앨범 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더욱더 좀 성숙해진 것 같고 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이팅! 원래 안 떨리는데요 갑자기 떨리죠? 수고 많았어요. 수고하셨어요.